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과 영상 보셨죠? 저희가 얼마나 뒤에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지금 거의 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쵸, 선생님? 네.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래서 라이브들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원래 세 번째 라이브 방송 준비였는데요. 두 번 동안은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때가 정말 대단히 잘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오늘 저희 그 라이브 방송 도와주시러 굳이 또 원장님 집까지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 보시고 뭐 느끼셨어요? 옆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힘들게 부원장님이 준비를 하시는지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 라이브 그대로 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던 건지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이번에는 올려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제가 그 탱고 헤드 액션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 영상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그걸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예, 다음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어플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여러분 넓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 그 탱고 헤드 액션의 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오늘은 그 이 박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오늘은 이 박사만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연습했더니 또 조금 탱고 헤드 액션이 쉬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보시고 아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가지고요 선생님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보시면 흔들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크게 흔들어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약간 A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발 체중 안쪽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다음에 헤드의 위치는 거의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 정도. 예, 이거 먼저 기본. 이거는 이제 0순위예요. 0순위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는 뭐냐 하면 왼발 체중, 오른발 체중, 안쪽에 체중을 놓으면서 한 번씩 바로 헤드 옆에 있는 벽에 이렇게 갖다가 붙여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벽에 어떤 물체를 끈적끈적하는 물체를 딱 던졌어.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붙는 듯한 느낌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 왼쪽부터 칠게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치시면 되겠죠? 준비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것도 맨 처음에는 헤드를 회전을 굳이 시키지 않고요. 잘 안 되면 0순위로 이렇게 옆때리기를 일단 먼저 연습하시고 지금처럼 저하고 소현선생님하고 헤드턴 양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뒤로 돌아서 선생님 해볼게요. 우리 소현선생님 얼굴이 워낙 작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먼저 칠게요. 8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보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
틀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단계를 훈련하셨는데요. 자, 잘 보셨나요?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할 때 이제 소리를 넣어드릴 건데 채찍질 소리가 몇 번 날 거예요. 자, 채찍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채찍질을 투터치로 휙휙 두 번 흔드는 느낌? 휙휙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느낌이 한 번과 두 번이 전혀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 그 천둥 소리 선생님. 우르릉 쾅 하는 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 자, 소리를 세 가지를 들으셨어요. 한 번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짜리, 그리고 천둥 치는 소리. 약간 이렇게 움츠려 들었다가 소리 나는. 전혀 세 가지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헤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두 번. 네. 헤드 플릭 하는 거 한번 해볼까 봐요. 네. 1단계는 선생님 아까 어떻게 했었죠? 한 번씩. 한 번씩이었죠. 이동하면서.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왼발에 그리고 왼쪽에. 자,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두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체중 없는 쪽으로 벽을 치고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두 번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번 반복해 볼게요. 5, 6, 7, 8 and slow. 5, 6, 7, 8 따다. 5, 6, 7, 8 휙휙. 5, 6, 7, 8 휙휙. 자, 이번에는 그럼 소연 선생님이 제대로 된 모양을 하시고 저는 휙휙이 아니고 휙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망가져 볼게요. 준비 시작. 저는 이쪽도 끊지 않고 이쪽도 끊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 양쪽을 다 이렇게 치는 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공이 여기 있고요 선생님, 축구선수가 이쪽에서 공을 발로 찼어요. 근데 골망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는, 정말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은 골대 맞고 튕겨 나올 때 어떤 느낌일까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자 축구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빵 때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축구공을 때렸는데 됐다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 축구 골인이 된 게 아니고요. 골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네. 공이 어떻게 나오죠? 엄청 반동에 의해서 튕겨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축구 선수, 내 머리는 축구공, 이쪽에 축구 골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1단계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네. 1단계는 여기다 갖다 이렇게 탁 이렇게 붙였죠? 네. 자, 축구 골대에서 맞고 튕겨 나온 여기가 아까 붙였던 1단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자, 축구 골대를 일단 세우셔야 돼요. 어느 쪽에 둘 건지 생각하시고, 자, 축구복은 반대쪽, 축구 골대 세워놓은 반대쪽 체중으로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골대에 맞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서 붙일 거예요. 5, 6, 7, 8. 자, 느낌 나오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해보세요. 5, 6, 7, 8. 다시 5, 6, 7, 8. 고정할 때 얼음이지만 몸의 힘은 오히려 빼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정말 이렇게 둔탁하게 확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칠 때는 그러면 힘 주나요, 선생님? 힘을 이렇게 빡 세게 주고 탕 튕겨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쪽도 사실상은 힘을 빼고 이쪽도 힘을 빼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공 자체가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네. 말랑말랑한 상태잖아요. 좀 단단하긴 하지만 적당히. 네.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축구공은 축구공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벽에 이 벽이 센 거죠? 축구 골대니까. 네. 그쵸? 자,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살려서 네 번 하시겠습니다. 5, 6, 7, 8,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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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했을 때 힘이 어떻게 빼고 있는지 확인. 그러면 제가 선생님 뒤돌아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방향 바꿔서 우리 할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축구 골대가 여기 있겠네요. 그죠? 네. 5, 6, 7, 8, 따닥. 5, 6, 7, 8, 빠밤. 5, 6, 7, 8, 빠밤. 5, 6, 7, 8, 빠밤. 자, 힘 빼고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느낌이 가능해지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스티브 선생님 이렇게 슬러우, 퀵, 퀵, 슬러우 해서 여기서 한번 늘렸다가 샥샥 이렇게 이렇게 열 때 있잖아요. 네. 이제 요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습을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번 슬로우로 하는 거죠. 체중 있는 발에서 슬로우를 한번 해볼까요? 슬로우 하고 갔다 오거나 슬로우 한 발에서 슬로우 그 발로 치고 가거나. 네, 이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훈련하는 걸로. 이번에는 골대는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왼쪽에. 왼쪽에. 그러면 임서 선생님의 왼쪽으로 골대를 세우셨으니까 어느 쪽을 먼저 쳐야 되죠? 왼쪽을 치고 가야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임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먼저 두고 준비. 마찬가지 네 번 해볼게요. 네. 5, 6, 7, 8, 슬로우, 따닥. 다시. 5, 6, 7, 8, 슬로우, 따닥. 다시. 5, 6, 7, 8, 슬로우, 따닥. 다시. 한 번 더. 5, 6, 7, 8, 슬로우, 따닥. 자, 되셨나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예. 네. 자, 이쪽에 골대. 그러면 처음 출발을 어디에서 할까요? 오른. 네네. 자, 이쪽 보시는 분들은 왼쪽이겠어요. 5, 6, 7, 8, slow and slow. 다시. 5, 6, 7, 8, slow and slow. 다시. 5, 6, 7, 8, slow and slow. 5, 6, 7, 8, slow and 고정 해놓고 또 한번 흔들어 볼게요. 몸에 힘 들어갔나 확인.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원래대로 그 방향에 두시고요. 골대를 반대로 세워볼게요. 자, 체중 있는 발로 슬로우를 한번 하시고 골대 세워놓은 쪽으로 N을 치고 다시 제자리로 올 거예요. 시작! 슬로우 N 슬로우 5, 6, 7, 8 슬로우 N 슬로우 5, 6, 7, 8 slow and slow
five, six, seven, eight, slow and slow. 자, 반대쪽으로 체중 옮겨놓고요. 골대도 반대쪽으로 세울게요. 준비. five, six, seven, eight, slow and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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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음악에다가 다시 한번 맞춰서 2번과 3번. 3번에는 두 가지 연습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준비. 5, 6, 7, 8, and slow. And slow. And slow. And slow. 어깨를 흔들어서 몸의 힘을 빼주세요. 다시 반대쪽. And slow. And slow. And slow. And slow. 다시 어깨를 흔들어서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 자, 이번에는 3단계 하겠습니다. 구령은 slow and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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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eight, slow and slow. Five, six, seven, eight, slow and slow. Five, six, seven, eight, slow and slow. 어깨 흔들어서 확인. 5, 6, 7, 8, slow and slow. 5, 6, 7, 8, slow and slow. 5, 6, 7, 8, slow and slow. 5, 6, 7, 8. 5, 6, 7, 8, slow and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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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흔들어서 힙 뺄게. 아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 꼭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 방법이 정답일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몇 가지 했죠, 우리? 세 가지. 네,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그 뒤에 4번, 5번, 6번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좀 찍어 놓은 영상을 이쪽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느낌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영상 선생님 라이브로 한번. 네. 이제 라이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도 뭐, 실수는 또, 그 발전에 또, 그죠? 도움이 네. 되니까요. 그래도 뭐 언젠가 복구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영상 올릴 때요. 저희도 사실,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좀 못하는 동작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사실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동작 보여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서 이 박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박사가 중심을 잘 잡나 동작을 잘하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은퇴 선수이기 때문에 현역 선수들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선수 이 실력에 맞춰서 연습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도움 드리는 의견에 따라서 흑하셔가지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우는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또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응원 드리려고
아, 혹시 짜증이 나시지 않았나 좀 걱정이었거든요. 양해 말씀 네,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번에 라이브 방송을 또 부원장님과 함께 네. 준비해서 꼭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너무 과외를 해주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